이 한계로 수명을 다 못해요. 화장실 한 칸도 못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낭비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타일을 천공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소개도 시켜봐 드리고 타일을 뚫을 때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거든요. 마침 또 이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지금 대구 북송로에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뱅크라는 곳에 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직접 제품도 한번 보고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봐 드릴게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뱅크 대표 한정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천공하시는 분들한테 또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뚫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이 과장님 그 여러 번 동영상을 제가 자주 예청했는데 네. 타일에 대한 뭐 비트나 이런 네.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도 용기 내서 네. 저희 제품이 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과연 성능 어떤지 네.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오늘은 네. 제가 다이아몬드 시작한 지 한 24, 5년 넘어가는데요. 네. 우수한 제품들을 네. 이렇게 저희 제품화 시키고 했는데 네. 기존에 보면은 타일을 뚫는 분들이 무척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네. 요즘 타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한 구멍 천공하는데도 뭐 몇 분씩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도 다 빠지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타일 천공하시는 분 들이 네. 좀 더 편하게, 네. 좀 더 손쉽게 네. 작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연간 고생을 네. 해가지고 개발한 제품을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스트도 다 준비했으니까 네. 비교 테스트하고 다 해보시면은 네. 타일 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주 손쉽게 간편하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제품이 대충 어떤 건가요, 지금? 기존에는 단층 융착이 거의 네. 대부분이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제품에는 아주 저착성을 발휘합니다. 네. 근데 단층 융착은 그 한 층만 소진되면은 수명이 나는데 저희가 다층 융착 공법을 네. 개발해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하게 다층 융착 코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기존에 보면은 단층으로 한 층으로 창크에 다이아몬드를 접합시킨 단층 융착 제품이 주를 이루었는데 자, 이 제품을 쓰다 보면은 타일을 뚫다가 요 한 층만 벗겨지면은 수명이 나옵니다. 즉 냉각수를 주고 아무리 잘 사용해도 한 30공 내외 정도 뚫으면은 수명이 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요즘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타월걸이, 수건걸이, 뭐 샤워기걸이 막 뚫으면은 화장실 한 켠에 타일을 한 35공에서 45공 정도 뚫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계로 수명을 다 못해요. 화장실 한 칸도 못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데 저희가 한 4mm 정도 층을 다이아몬드를 한 6층 7층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 한 커플만 사용하면 그 밑에 다이아몬드 층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한 7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다이아몬드 제품보다 제품 수명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냉각수를 주면은 더 이상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공수로 따지면은 200공 넘게까지 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제조업체에서 특허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조사들이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이 다이아몬드 융착 코어의 경우 다이아몬드가 한 겹만 입혀져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층 융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7번, 8번 다이아몬드가 입혀져 있어서 사용하다가 다이아몬드가 한꺼풀 벗겨지면 그 다음 다이아몬드가 또 나와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재생되죠. 예. 네. 와, 굉장히 진짜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요 제품을 개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결론적으로 한 6, 7년 넘게 걸렸는데요. 네.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기존의 타일, 독이질 타일, 아주 연한 타일보다는 소비자 눈이 높아지면서 이태리 타일, 타일 네. 고급 타일이 이제 국내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 고급 타일이 보면은 경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고압에서 구워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고 색도 네. 안 바래고 기존에는 독이 타일을 뚫으면은 일반 길이형 드릴 로 뚫어도 네, 잘 뚫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급 타일이 들어오면서 일반 길이형으로 뚫으면 먹지도 안 하고 흔주면 파손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일산 M사에서 메탈형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급수기하고 그 전용 드릴 네.
세트로 해서 그때 소비자 가격이 한 40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그때 일산 M사가 들어와서 국내 전문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파셨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다이아몬드 융착공법이 이제 국내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융착공법 전문 제작업체인 베스텍 다이아몬드하고 네. 저희하고 이제 기술 제휴, 정보 교류를 6, 7년 동안 해가지고요. 네. 이 제품을 겨우 출시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일산 제품은 그때 선풍적인 인기를 끝낸데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는 이제 공상에 가보시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저희 제품이 네.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거죠. 네네네. 이제 대표님 타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제 타일을 뚫어봤지만 어떤 것들은 뚫기가 쉽고 어떤 것들은 뚫기가 정말 힘들던데 국내 이 타일의 종류가 네네. 도대체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저 밑에 테스트 준비해서 네. 타일 종류를 다는 못 준비했지만 네. 많이 사용하는 타일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거 직접 보시고 뚫으면서 타일 종류를 말씀해드리고요. 테스트하기 전에 네. 저희 제품만의 네. 특장점을 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특장점으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다층으로 쌓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겠죠. 오늘 테스트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보셔도 저희 제품이고 이제 요 타사 제품인데 자 두께 한번 봐주실까요? 현저하게 얇죠. 이 원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두껍게 뚫리는 거하고 이렇게 얇게 뚫리면은 천공 속도가 많이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칼부럭 작업할 때 보면은 6mm, 6.5, 8mm 사용하는데 저희가 여기 해체를 잠깐 해봐 드릴게요. 분해를 하면은요,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타일을 뚫고 나면 타일 칩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오목한 부분 때문에 타일 칩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송곳으로 넣고 해가지고 타일칩 분리한 다음에 다시 끼우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하도록 뚫을 때마다 타일칩이 바로 배출되도록 한 스프링 장착 기법입니다. 요 제품은 저희밖에 없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타일칩을 잘 배출하도록 요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저희 제품이고 일반 제품인데 저희 제품은 요 앞에 쇠가 보이죠? 스프링이 있어서 타일칩이 끼었다가 바로 스프링 장치에 의해서 배출이 쉽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융착 코어비트를 시중에 나오는 것들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네네. 요런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요게 보면은 6mm, 6.5, 8mm까지가 여기 오목하기 때문에 끼어요. 근데 네. 10mm 넘어가면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압으로도 충분히 빠집니다. 아, 빠진다. 네네네. 그래서 스프링 장착은 6, 6.5, 8mm까지 세 가지만 스프링 장착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탄소 동위 원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가지고 700도 이상에서 마찰이 생기면은 이 산화탄소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즉 타버린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냉각수를 공급하면은 다이아몬드 수명이 엄청 길어지고 절삭성도 엄청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원터치 급수기 4인치 앵글 그라인더에 바로 물릴 수도 있고요. 일반 충전 드릴이나 드릴에도 바로 물릴 수가 있어요. 요것도 밑에 가서 저희가 급수기 사용하면서 테스트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제품 원터치 급수기가 이렇게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급수기는요, 일반 충전 드릴에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앵글 그라인더에 뚫고 싶다. 자, 요거 10mm 육각 어댑터를 빼고 4인치 앵글 그라인더입니다. 국내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장착됐죠? 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다층 융착은 이 앞에 야마가 12예요. 12. 왜냐하면 여기 스프링 장치 때문에 10으로 하질 못해가지고 12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이 6mm부터 17mm까지는 바로 장착됩니다. 바로 장착해서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mm부터 나사선이 M10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출시할 때 제품 사게 되면 이렇게 출시됩니다. 급수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요 새 제품에 이렇게 어댑터가 달려 있어요. 이걸 장착하면은 M10 나사선은 바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급수 기능을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고압 6L 분무기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무기에는 일반 물통이 있는데 수동으로 한 6분만 해주면은 압이 차게 됩니다. 나중에 다 사용하시고 압을 뺄 때는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물을 한번 쏴볼게요.
자, 물 나오죠. 자, 물 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게, 작게 나오게. 물이 나오죠. 이게 너무 잘 떨려요. 이야, 1초컷이네, 1초컷. 문제는 이 폴리싱하고 포쉐린 타일입니다. 진짜 타일 하시는 분들이 겁을 내는 타일이거든요. 끌어볼게요. 연속으로. 일단, 회전을 시키고. 이제 계속 연속해서 뚫으니까 타일칩이 걸려서 안 뚫렸는데, 자, 자동적으로 타일칩이 다 빠졌습니다. 자, 기울일 때 타일칩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뚫어볼게요. 자, 쓸 때 보면은 제가 뒤로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타일칩이 스프링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힘을 계속 누르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뗐다 해주면은 밑에 다이아몬드가 배출이 더 잘 됩니다. 중간에 멈칫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나가지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저도 한 번만 뚫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지금 뚫는 동안에 요거를 살살 요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요렇게 계속해서 물이 나가져서 요게 살짝 뒤로 올려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칩도 배출되면서 뚫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뚫어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빨리 뚫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한번 뚫어볼까요? 그만? 그렇죠. 비교가 바로 네. 될 겁니다. 같은 기계로 네. 같이 바로 한번 뚫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요 타사 제품 6.5mm가 있는데 요걸로 한번 전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보다 제가 뚫었을 때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네네. 네. 한번 자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 저희가 4mm 올렸는 것 중에 지금 한 0.5mm 정도가 마모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타사의 단층 융착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샹크, 아, 예. 샹크 부분이 이제 드러났죠. 이 부위가 이제 대각선으로 뚫기 때문에 제일 부하를 많이 받는 곳인데 뚫을 때도 이 부분이 제일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벌써 샹크가 나오면은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지금 아직 다이아몬드가 많이 살아있는 게 보여서 네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물 공급기도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타 브랜드들도 다 꽂히니까요. 아 그럼요. 네. 연속으로 작업할 때는 이만한 게 없겠다 진짜. 이렇게 물을 계속 공급하면서 계속 뚫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자 이제 그라인더로 전공을 해봤는데요. 이제 충전 드릴로 전공을 한번 해볼게요. 앵글 그라인더가 공회전이 한 10,000rpm이 넘죠. 근데 이제 충전 드릴 같은 경우는 3,000에서 4,000밖에 안 나와요. 부하 걸리면 더 줄어들겠죠. 그쵸. 뭐 몇 구멍 안 뚫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쵸. 여기 충전 드릴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도가 차이 나시죠? 아무래도 다이아몬드는 RPM이 빠르면 빠를수록
천공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천공 속도가 한 두 배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저도 힘이 막 드네요.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타일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독이질과 여폴레신이 이제 자기질 타일이 있는데, 독이질 타일은 점토를 가지고 한 1100도씨 이하에서 저온에서 굳기 때문에 경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은 색이 누렇게 변질되는 거 보셨죠? 그리고 외벽이나 바닥은 사용하지 못한 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자기질 타일은 1250도 이상 고온 고압에서 굳고요. 그 주원료가 고령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일 재질이 경도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리고 물을 머금지 않아요.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10면을 써도 20면을 써도 뭐 타일 색이 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천공을 하게 되면은 엄청 힘이 듭니다. TV 브라켓 장착할 때 이런 폴리싱 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기사님들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리석 타일이 있는데, 대리석 타일은 일반 천연석을 타일처럼 가공해가지고 벽이나 바닥 붙이는데, 이거는 일반 타일보다 가격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뭐 고급 백화점이나 고급 주택의 현관 바닥 그 정도에만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거실에도 벽에도 이런 천연 대리석을 많이 깔아놔요. 그럴 때 또 뭐 TV나 뭐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애를 먹거든요. 그때 이 제품을 써보면은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 5T짜리 요 유리인데, 유리는 힘을 가하게 되면은 바로 파손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힘을 가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살짝만 눌러주시면은 그 다이아몬드가 제 역할을 다하면서 유리를 다 저삭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리석이랑 네. 이 유리 OT랑 두 가지도 천공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제품으로? 뚫던 제품으로 여기 대리석 CBT하고 일반 유리도 천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유리도 무리한 힘만 가지 않으면은 유리하고 다이아몬드가 피삭제가 아주 제격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정수기가 보통 싱크대 옆에 바로 설치하는데 밑에 싱크대가 다 이런 대리석판입니다. 마블판. 28mm 그 배관이 통과하는데 30mm로 기사님들 뚫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 써보니까 이 천공하는 데는 하면은 한 30초가 안 걸리니까 엄청 편해졌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35파일을 작업자분들이 안 그래도 저도 오프라인에 있어 보면 많이 찾으시는데 바로 한번 또 뚫어볼까요 지금? 예, 바로 또 뚫어보도록 할게요. 예. 생각보다 쉽게 뚫렸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야, 면도 진짜 깨끗하게 잘 나왔다. 이번에 좀 전보다 더 빨리 뚫린 것 같은데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네요. 그래서 지금 네. 혹시나 마블 대리석 30파이 정도의 규격을 뚫으실 때 뭘로 뚫을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도 지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지금 한 10초 만에 뚫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힘도 안 줬는데 엄청나게 빨리 뚫리네요. 네네.
자, 이렇게 이제 대표님하고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대충 이제 느낌이 조금 왔던 부분이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요. 이 지금 다이아몬드가 다층으로 여러 겹 덮어놨다라는 게 정확하게 아까 전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수명이 긴 부분, 그리고 급수기를 통해서 물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열을 지켜줄 수 있었던 부분, 네, 그게 키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앞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칩 배출이 저절로 계속 됐던 부분, 요게 지금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 그러면은 타일만 전문적으로 뚫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제품 써보시면은 아마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안 되실 네. 정도로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사용 용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좀 고급 타일, 네. 자기질 타일 있죠. 이런 단단한 모재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손쉽게 전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여러 겹으로 덮여져 있고 스프링 달려있어서 좀 놀랐었는데 요게 진짜 너무 획기적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반 지금 타 브랜드의 융착코어 비트를 가지신 분들이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융착코어 비트에 접목을 시키신다면 또 물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요게 지금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대표님? 소매가로 한 3만 7, 8천원 정도. 그리고 지금 이 급수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이 펌프를 이용했었는데 분무기입니다. 네. 고압 분무기인데 6리터짜리고요. 네. 저희가 주로 권하는 거는 국산 분무기를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 쓰다 보면 피스톤이나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데 네. 압도 잘 안 세고 좀 이것도 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은 이런 단위로 컴팩트하게 네. 이렇게 포장돼서 나가고요.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부터 해서 저희가 냉난방 시설에 보면은 125까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죠? 아 예, 공장도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오면서도 너무 또 좋았던 부분이 지금 이런 융착코어 시장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전부 다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도 네네. 이렇게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서 생산한다는 부분이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네. 네. 저희가 다층 융착할 때 그 샹크 공법이 예민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 네. 융착을 입히기 위해서 자동 공정이 아니고 수공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뭐 일반 단층보다도 6.5mm 기준 했을 때 네. 몇천 원 비싸거든요. 6.5mm가 보통 메인인데 6.5mm 기준 금액이 얼마 정도? 저희가 보통 그 단층이 보통 네. 시중 가격이 한 2만 5천 원대더라고요. 네, 앵글 코어 비트 기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층이 한 3만 천 원 정도 대가 있더라고요. 몇천 원 차이인데 네. 수명은 한 6-7배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은 네. 이게 비싸지 않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기 꼭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게 너무 진짜 신기하고 와닿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잘 또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도 다이아몬드 밥을 먹은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네. 항상 고객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른 제품들도 고객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가지고 네. 또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브랜드라는 자체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일본 아니면 중국 이런 식의 제품의 공구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다이아몬드 뱅크 화이팅하면서 마칠까요, 대표님? 아 잠깐만요. 네. 그래도 오늘 네. 공부로다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그래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나눔 이벤트로 네. 뭐 범용 급수기 한 20개에다가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6mm, 6.5mm 네. 각 10개씩 해서 네. 20분께 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네, 늘 하셨듯이 그러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셔서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기신 다음에 급수기랑 6mm를 선택하실 건지 급수기랑 6.5를 선택하실 건지 적어주시면 20분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대표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다이아몬드 뱅크 화이팅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이아몬드 뱅크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